안녕하십니까. 골드 알로에 농장입니다. 네, 오늘은 알로에 베라로 건강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알로에 베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흑설탕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알로에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감자칼로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감자칼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너무너무 편해요. 감자칼이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겔 부분만 이제 알로에 베라는 겔만 이렇게 쓰니까요. 네, 이렇게 조금씩 다져주면 되겠어요. 가지고 이제 볼에다 넣겠습니다. 다져준 베라에다가 설탕, 이제 굵은 걸로 하면 더 좋은데요.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용기에다 넣어놨다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한번 각질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 정도 잡으셔서 각질 제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팔꿈치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씻어 내리면 되는데요. 얼굴도 이제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얼굴은 지금 제가 못해드리고 이렇게 저는 대신 손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에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질 제거를 제가 이제 팔꿈치에다가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응용을 하셔가지고 발 뒤꿈치라든지 필요하신 부분에 하시면 아주 건강하게 각질 제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다, 얘. 뽀송뽀송하고 매끈매끈해.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좋네. 네, 지금까지 골드 알로에 농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그 활용법을 저희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